안녕하세요. 에이블 오토 서비스입니다. 온천동에서 연산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온천동에는 평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장점이 있었고, 지금은 연산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건물 내부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던지 덥던지 간에 조금은 또 나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건물 내부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울리고 작업 소음도 울려서 작업자 간에 소통할 때도 크게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는 마스크도 끼고 있지 하다 보니까 작업 전달을 해도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잘 들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좀 더 크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벤츠 C200입니다. 뒷방이 이렇게 땅 맞았는데요. 차주님이 초보 운전이래요. 제가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좁은 데서 차를 막 돌리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손상이 있고 트렁크, 뒷범퍼 바짝 깨졌죠. 그리고 브레이크 등 뒤쪽에 막상 열어보면은 백패널이라는 친구가 손상이 꽤나 큽니다. 아이고, 안에 레일도 속도감 있게 박아서 완전 쭈그러져 버렸는데요. 여기만 있느냐? 또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만 있느냐? 측면에 여기도 또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있습니다. 앞 뒤로 사고가 났는데요. 좁은 데서 차를 돌리려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고가 있었어요. 제일 불안했던 점이 뭐였느냐? 자차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삼성화재에. 하지만 차량 가액이 부품대가 700만 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작업이에요. 차값이 690만 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또 수리가 안 되는 거고, 뭐 일부 중고 부속을 구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중고 부속은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속 준비해서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손상 꽤나 큽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딱 아치를 그리면서 가는데 착착 안에 트림들이나 백패는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벤츠 C220 차량 수리를 완료해서 이제 차주님 전화 드렸습니다. 이제 찾으러 오시면 된다라고. 대략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저희도 공장 마무리한다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새 부품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또 시간이 일부 걸렸고 했습니다. 우리 차 입고 당시에 초보분이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드님이 차를 가져왔고, 그래서 어디 좁은 길에 중간에 끼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가다 앞방으로 한 방 땅 찍고 뒤로 가다 해가 오도 가도 못 왔던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았는데요. 이제 수리가 완료되었어요. 우리 차 트렁크 쪽에 손상이 꽤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교체하고 브레이크 등 교체하고 범퍼 교체하면서, 범퍼 상하 교체하면서 레일도 교체하고, 백패널 엄청 많이 손상이 있었어요. 백패널 인출해 가지고 작업했는데요. 입고 당시에 와, 이거 차랑 되겠나 싶어서 조금 불안해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중고 부속이 있어서 삼성화재 자차건으로 진행했고요. 차량 가액이 넘어서 결국에는 중고로 만들었던 사고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버퍼가 깨져 가지고 터져 있었는데요. 터져 있었죠. 요것도 깨졌고, 요 데일라이트도 깨졌는데, 와, 보기보다 부속 비싸더라고요. 프론트 범퍼 교체했고, 이렇게 일부 교체했는데, 작업하면서
그냥 뭐 쉽게 쉽게 교체하는 거는 어디 공장이나 다 잘합니다. 그런데 살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요. 이렇게 이런 고무류나 트리커버나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트렁크 열리고 닫히고 할 때 조금 빡빡한 맛은 있어요. 왜? 둘레 고무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빡빡합니다. 한순간 저 시간이 지나면서 숨이 좀 죽어야지 잘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평상시보다는 조금 힘있게 닫아야 돼요. 단차 부분 잘 정리해서 해놨고요. 백팬을 판금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도 차주님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세미로 광택까지 돌려드려서 깨끗하게 미끈하게 빠졌고요. 우리 차 이 정도 수리하면은 수리비가 구속대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신품으로 처음에 견적냈을 때 수리가 안 될 것 같았었는데 중고로 마무리했습니다. 태부품으로 수리를 했을 때는 부품대만 760만원 정도 나왔던 사고였습니다. 트렁크만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 트렁크가 보이시죠? 제일 위에 117만 8천원 정도. 와, 비쌉니다. 트렁크가 딱 맞아서 트렁크 힌지가 좌측으로 손상이 있었는데요. 트렁크 힌지도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트렁크를 잡아주고 있는 힌지도 한쪽당 39만 8천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역시 벤츠는 벤츠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래서 뒷범퍼 교체했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중고로 교체했습니다. 상단하고 하단하고 나뉘는 범퍼인데 상단이 얼마냐? 큰 것만 제가 딱딱딱 찍어놨는데 88만 9천원입니다. 하단이 10만 8천원. 이렇게 손상이 있으면은 아래 위로 교체하면은 부품만 100만원 돈이에요. 그리고 뒷범퍼 레일이 손상이 꽤나 커서 뒷범퍼 레일 보이죠? 65만 9천원. 범퍼 안쪽에 뼈대 바가 65만 9천원. 그리고 조금 더 비싼 게 프론트 범퍼 교체했습니다. 아래쪽 찢어져 가지고 76만원. 범퍼가 상단보다 리어 뒤 후범퍼보다 앞범퍼가 조금 싸요. 보니까는 76만 9천원에 이 밑에 데이라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와. 주간주행등 우측 32만 3천원. 32만 3천원입니다. 32만 3천원. 요거 한 개. 꽤나 비싸죠? 그리고 테일램프 우측, 저쪽에 조수석 브레이크 등 34만 8천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사고가 나면은 부속만 76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고였으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중고 부속 해서 택배로 다 받아서 수리했던 사고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차량 더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서 조심히 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초보 운전이시던데 조금만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운전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수리 미끈하게 잘 되었어요. 차주님 처음에 폐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A1 오토 서비스 입고를 하셔서 차를 만들었어요. 새로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수고할게요.